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디자인에 관련된 좀 재미있는 기사, 좋은 기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의족을 처음 디자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 것도 궁금한데, 현대에서는 의족을 넘어서 마치 인체의 일부가 된, 그죠? 진짜 그야말로 이제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의 일부로 대체되는 그런 사이보그 같은 거, 그죠? 그런 신체, 그런 사이보그 신체 같은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디자인 정글인 것 같고요. 예. 자, 한번 그 매체에 그 기사를 가져와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알브레히트 베르 블링거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한 발명가였나? 아니면 생체공학적 사이보그 인간의 미래를 내다본 선구자였나. 그래서 베르 블링거라고 하는 발명가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18에서 19세기에 독일의 도시 울름에서 살았던 불륜의 발명가다. 비교적 최근이네요. 그죠? 한 200년 정도 전된 거네. 그죠? 저 100년, 아, 100, 200년? 100년? 150년? 100년 정도 됐네요. 전이네요. 그를 부르는 별명, 울름의 재봉사가 시사하듯이 베르블링거의 생업은 원래는 옷을 꿰매고 수선하는 재봉사였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열정은 따로 있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재봉 일을 하지 않을 때마다 그제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일용품을 만들어내는 취미 발명가였다. 좀 괴짜네요, 그죠? 재봉사였는데 할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게 그건가? 베르블링거라고 돼 있네요, 그죠? 플리걸 루프라 이제 날틀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보니까 위버 디 도나우에서 있는 그죠? 1811년 울름, 그죠? 후배나 지금 재봉사라서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뭔가 지금 나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죠? 자신이 발명한 나르는 기계를 시험 비행하는 날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좀 역시 좀 결과는 어땠을지 좀 뻔해 보입니다. 그죠? 얼마 못 가서 떨어졌을 것 같네요. 과연 유모차의 진짜 첫 발명가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록에 따르면 베르 블링거는 유모차가 달린 자전거와 초보자를 위한 간이 피아노를 고안했다. 오늘날 대중의 뇌리에서 잊혔지만 베르 블링거가 창조한 훨씬 성공적인 세계 최초의 발명품 중 최고의 발명품은 움직이는 다리 보형물이다. 의족이네, 의족. 그죠? 200여 년전 나폴레옹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다리가 절단된 수많은 군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겠다고 결심한 베르 블링거는 의족을 개발했는데, 이 디자인에 담긴 기본 형태와 작동 원리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현대적 의족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걸 했나 보죠? 야, 되게 그런데 뭐라 그럴까? 진짜 좀 독특한 사람이면서도 그렇죠?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족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좀 신기하네요. 야. 올해는 세계 최초의 의족 발명가인 베르블링거가 탄생한 지 250여 년이 되는 해다. 2020년이죠. 오늘날 의족이라는 의료용품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 켜보자 하니 인간의 신체와 연관된 인간 본성에 대한 사색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의 신체는 조물주의 창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만큼 구석구석 매우 탁월하고 정교하게 구성된 신비롭고 경이로운 실체다. 그렇죠. 수많은 시간 동안 진화해가지고,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진화론을 몰랐을 때에는 아, 신이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정교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특히 서양 미술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신체를 통해서 인간의 자아를 깨닫고 외부 세상을 이해하면서 인간의 신체를 척도로 삼아서 건축과 토목 문명을 건설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레오나 다빈치의 그 있잖아요. 한 남자가 그죠? 이렇게 스파를 벌리고 있고 그죠? 그 원으로 이렇게 쭉 그런 척도 인간의 어떤 비례, 신체의 비례.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르 코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 같은 경우 인간의 그죠? 신체를 척도로 해서 그 건축 공간의 그런 사이즈를 재기도 했고요. 뭐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인간의 몸의 가치, 인간의 몸의 아름다움을 다시 자각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랬던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또
인간의, 그런가 하면 인간의 몸이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총체적 웰빙과 생존을 위협받기도 하는 지극히 여리고 섬세한 시스템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리 하나가 솔직히 없으면 그 이동이라든지 운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죠.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무기를 신체의 연장으로 삼아서 적을 공격했다. 갑옷을 입고요, 그죠? 그래서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베르블린건은 그 이쪽 디자인은 신체 원형의 모방을 통해서 상실을 보충 보완하자서 제약을 극복하고 싶어 한다. 그런 인간의 본능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여러분, 이거 뭐야?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이거는 미라, 이거는, 미라용 의족이래요. 야, 신기하다, 이거. 여기는 미라고, 엄지 발가락만, 그쵸? 지금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으로 감싸서 이렇게 고정을 해놨네요. 야,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인간의 신체적 한계에 대한 초월 욕망은 본능적이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비행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한 것도 욕망이 있었고요. 유독 인간은 새처럼 날지 못한다는 신체적 한계를 느끼고 새가 이끄는 배와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비행기라고 하는 날아다니는 기계에 대한 비전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이 나중에 구현을 하고, 그죠? 지금 비행기가 일상이 됐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대 신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렇죠? 이렇게 날고 싶어 하는 욕망, 또뭐 이카루스의 여러분 그런 신화 같은 게 있죠. 태양 가까이 갔다가 녹아서, 그렇죠? 깃털이 떨어져 가지고 추락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스케치 같은 거 보면 날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 헬리콥터 같은 기계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의 스케치가 있고 갖고 있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고요. 또,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할진대 신체 일부를 상실했거나 장애를 가진 자의 애로를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렇죠. 과거 3000년 인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한 종교관과 과학기술에 따라서 신체적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극복하는 방식의 변천을 겪었다. 물론 원시 시대라든지, 그렇죠, 이럴 때는 자연의 위협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우선이던 인간 사회에서 신체 장애는 커다란, 그렇죠, 거의 뭐 낙오되기 일쑤였겠죠. 그래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제일 먼저 희생된 비극의 존재였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윤리, 그죠, 그런 것들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인권 같은 개념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장애인들도 보호를 받고 적절한 보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어떤 그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쟁과 피폐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게오르그 그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독일 화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쟁 상위 군인들을 많이 그렸죠. 그죠? 지금 이 그림도 보니까, 이거는, 선을 보니까 렘브란트의 그림 같네요. 그쵸? 동판화인 거, 애칭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상당한 사람의 비참한 지금 글을 한다. 아, 이 표현력 보십시오, 진짜. 이거 렘브란트가 맞을 겁니다. 렘브란트가 아니고서 이런 선묘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쵸? 지금 이렇게 위조개 아니라 이렇게 다리를, 그쵸? 나무로 이렇게 해서 하고, 한쪽을 지탱하고 있는 힘든, 이 표정 보십시오. 이 고통과, 자, 렘브란트죠. 그래서 인간은 신체라는 인터페이스 매개체를 통해서 나에 대한 자아의식에 눈을 떴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는 물리적 현실, 인간의 신체와 그런 것을 이제 통해서 자기가 가장 조화로운 최적화를 지향하며 살아가겠다는 인간의 이상과 의지력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는 그 자체로 드높이 칭송할 만큼 아름답고 경이롭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기술적인 응용력을 결합한 보철물이 더해진다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계주의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이죠. 르네상스 시대 때그 뿌리를 내렸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뭐 인간의 진보에 대한 그런 확신 같은 것들이 이제 가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 시대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다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뇌와 연관이 돼서 실제로 자기 몸처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체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사고와 계몽주의, 산업혁명 이런 게 시작되면서 현대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유전적 질병 퇴치와 세포 수정 기술을 달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0세기에는 초반에는 인간의 어떤 뭐랄까 그러한 것을 넘어서 기계적인 것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기계적인 인간, 그죠? 그러한 것에 대한 기계적인 걸 숭상하는 그러한 미술 학파도 나타나죠? 아, 다 이름, 아, 까먹었대. 마테우스가 아니라 누구였지? 뭐, 기계적인 어떤 그런 그런 거를 묘사를 하면서 이탈리아에, 그쵸?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어디지? 러시아에서 어떤, 기계적인 것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그러한 미술 그런 것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학파들도, 그죠? 그래서 여튼 영국의 생물학자 홀데이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뭐랄까, 그야말로 인간의 그 능력을 초월하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어떤 기계적인 어떤 사이보그의 개념, 이런 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혜택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고난 신체적 한계를 초월해서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에게도 진보적 희망이죠, 그렇죠? 이게 사이보그의 개념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미국의 방송 작가 제리 소울이 1954년 공상과학 소설 '달라지는 자아'라는 소설을 냈는데 디지털 복제로 업로드한 인간의 두뇌를 죽은 뒤에도 액세스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을 해서 이제 뇌 같은 인간의 정보 처리 기관도 하나의, 그렇죠? 사이보그 복제의 기술의 대상으로서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의족뿐만 아니라 그쵸?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그쵸? 테슬라의 오너죠. 인간의 두뇌가 고지능의 기계를 이길 수 없다면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인간이 기계와 합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와, 이 사람 진짜 급진적이다. 그죠? 그래서 그 두뇌와 AI의 연결에 뉴럴 링크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스페이스X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네요. 그렇게 돼서 지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계의 개념이 예전처럼 어떤 그런 것과 다르죠? 이제는 AI 기술과 결합이 돼서 지성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있고, 뉴럴 링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합치되는, 인간의 어떤 지성과 뇌에 의해서 접속이 돼가지고 통제를 받는 그러한 것의 개념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의족을 넘어서 마치 인간의 대용물로서 하나의 AI 사이보그 같은 것들이 아예 따로 설정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미래학에 대한 것과 지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내일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